안녕하세요. 퀴드남마 이현우입니다. 오늘 낮 청와대에서 모처럼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의원 전원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오찬을 가졌습니다. 박 대통령도 김무성 대표도 다들 활짝 웃으면서 박근혜 정부 성공을 다짐했습니다. 남북협상이 잘 마무리돼서 다들 고무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4대 계획을 비롯해 향후 과제에 만만치는 않습니다. 야당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다음 오찬 때는 야당 지도부를 초대하면 어떨까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나흘 동안 준전시체제를 유지했던 북한에서는 어린 학생들과 노인들이 열차를 타고 피난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전시 상태가 해제되자마자 평양에서는 춤추고 노래하는 무도회 열렸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송영선 전 의원, 강철한 북한전략센터 대표, 이윤걸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불략 북한 전략 정보 서비스를 하시니까 전략 정보를 한번 서비스 좀 해주십시오. 북한이 지금 무도회하고 즐거운 분위기입니까? 뭐 평양에서나 주요 도시들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어제가 소위 성군절이라고 성군절. 하는 예. 뭐 그날은 북한식으로 말하면 뭐 김정일이 김일성의 예. 후계자로 됐을 때 예. 내정됐을 기착천인데 뭐 북한의 군부대들 중에 우리 서울을 함락했던 이전에 6.25 전쟁 때 그때는 땅크 여단이었죠. 그렇죠, 백공호 예. 땅크 여단 여단장이었던 유경수 땅크 부대가 지금 4단으로 승격되고 820 땅크 훈련소 다시 말해서 기계화 부대 주요 4단이거든요. 지금 예. 뭐 다시 4단으로 넘어갔다는 소리가 있는데 어쨌든 그 부대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도했다는 거예요. 예. 뭐 그런 걸로 해서 성군절로 해놨는데 아마 우리가 딱 회담 뭐 까마귀 뭐 어쨌다 하더니 예. 회담 끝나는 날이 아마 그날이었던 것 예. 같아요. 형님, 저런 예. 춤추는 거 방금 보셨는데 저런 춤 춰보셨어요? 뭐 이제 학교 때나 예. 이제 뭐 김일성 생일 예. 또 북한의 주민절 때마다 평양시 광장에서 그런 춤을 추고 있고요. 예. 어릴 때도 배우나 보죠, 저 춤을. 그러니까 이제 군중 무도회라는 게 있습니다. 예. 군중 무도회. 춤이 있는데 예. 이거는 이제 뭐 평양은 중심가에서 추고 저기 또 합창 대회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이제 뭐 이런 중요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전국에서 조직이 돼서 이제 뭐 일관적으로 하는 이제 그런 행사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어찌됐건 저런 성군절을 맞이했기 때문인지 황병서가 내부용, 내부 조직, 국민들을 뭐랄까요? 여론을 다지기 위한 건지 돌아가자마자 뭐 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좀 다른 얘기, 딴소리를 했습니다. 예, 딴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근데 어찌됐건 이 딴소리가 예정됐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 이번 북남 고위급 긴급 접촉을 통하여 남선 당국은 근거 없는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일방적으로 벌어지는 사태들을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일방적인 행동으로 상대측을 좌우하는 행동을 벌이는 경우 정세만 긴장시키고 있어서는 안 될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찾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 방금 보셨듯이 어찌됐건 남북 간이 합의한 내용과는 다른 내용을 북한 조선중앙TV를 통해서 북한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겼다, 북한이 남한이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상됐던 거죠?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첫째는 8월 21일 벌써 김영철 정찰총국장 또 주 유엔 그 북한 차석대사, 주중 북한 대사들이 똑같이 세계 언론을 불러놓고 영어로 통역하면서 75억 앞에 이것은 목함지뢰는 남측의 자작극이다 얘기를 했어요. 예, 예. 그런데 여기 와서 유감이라는 성명까지 했으니까 예. 사실은 이게 유감이 사과든 아니든 뭐 수준이야 어찌됐든 간에 자기들도 그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을 느낀다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이지 사실은. 그러니까 예. 돌아가서 일단 최고 존엄을 거짓말쟁이를 안 만들기 위한 최고 예. 존엄에 대한 예의. 예. 두 번째로는 북한 내부의 내부용이죠. 내부용.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와 연계돼서 왜 길을 쓰고도 8월 25일 새벽 2시에 끝을 내는가. 성군절 가서 엄청난 이것이 바로 위대한 영도자의 큰 전리품이다라는 걸 쇼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얘들은
콩알이 튄 거예요. 어쨌든 간에 8월 25일 가져갈 수 있는 선물. 그러다 보니까 가져갔는데 일단은 유감 표명이라는 서명까지 되어 있으니까 그에 적절한 변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떻습니까? 북한에 계실 때 저렇게 무슨 뭐 높은 사람이 나와서 방송에 나와서 우리가 이겼다, 남한이 뭐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무대에 나와서 춤도 추고 뭐 성군절 최고 전음 이런 얘기를 하면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푸에블로 사건이나 이제 그 도끼 만행 사건 때 그때 이제 김일성이 유감 표시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북한 주민들에게는 그런 소식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고요. 일방적으로 북한 인민군에 의해서 미국이 무릎을 꿇었다. 이런 식으로 선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 뭐 유감이나 어떤 확성기 어떤 그 이제 그 없애는 거에 대해서 48시간 동안 이제 매달리면서 이제 그 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 실제 내용은 그 언급하지 않고 북한 주민들에게는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자, 우리 김정은의 성군 강군에 의해서 남한이 무릎을 꿇었다. 이걸 축하하기 위해서 성군절에 막 이런 파티를 하겠죠. 그러니까 아마 그 패턴을 아마 뻔한 것 같습니다. 스토리가. 저 앞에서 막 노래도 막 부르고 하네요. 저 군부대에도 뭐 가수가 있나 보죠. 저렇게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 뽑아서 이렇게 부르나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인민군 협주단도 있고요. 내 군단 사단별로 다 협주단이 있기 때문에 뭐 저런 것들은 누울 있는 뭐 이런 누울 있는 행사다. 그 선군절의 의미를 우리가 너무 간단하게 넘어가서 안 되는 게 사실은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터지자마자 사흘 후에 유경수 105 탱크 사단이와 우리 그때는 한반 남쪽은 탱크라는 탱자도 모를 때예요. 근데 북한이 제일 큰 전력이 탱크인데 탱크 전단이라고 서울을 완전히 개박살을 내버렸단 말입니다. 아, 서울을 좀 과하게 박살을 냈다. 서울을 박살을 냈어요. 죄송합니다. 방송에. 박살을 내서 아주 이 엉망으로 만든 건데 이것이 자기들로서는 가장 큰 업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냥 흘러간 게 아니고 90년대 김정일이 다시 얘기를 하잖아요. 8월 25일 그 날짜는 다르지만 8월 25일을 우리 역사에 가장 중요한 선군 사상의 핵심이 되는 날로 만들어야 했는데 2013년에 김정은이가 그것을 국경일로 만드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우리가 남쪽을 제압한 가장 큰 의미 있는 날이다라는 뜻이니까 아주 간단한 행사는 아니죠. 그러니까 한 가지 이거 논하면서 놓친 말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지난 시기 그 북한이 서히 사과했다는 60원 그다음에 푸에블로 사건 때 그때는 유엔군이 사실은 평시 작전 것까지 다 가지고 있을 때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북한 김정은이 최고 사령관으로서 우리 대한민국 군에만 평시 작전권뿐만 아니라 이번에 모든 거는 다 우리 38선에서 우리 군에 지금 사실은 유감 표명했다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사과 뭐 이런 말이 있지만 사실은 쭉 문맥상 보면 흐름을 보면 분명히 사과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과보다도 잘못했다는 말은 있습니다. 그렇다는 측면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군과 국민에게 사과했다는 사과의 표시를 했다는 거는 적지 않은 성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말이 맞습니까? 참 저도 좀 이렇게 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북한 주민들이 피난 소동이 있었다. 평양에서 해산으로 가는 열차역에 뭐 수백 명이 피난민이었다. 뭐 저 내용이 실제 피난민인지 아니면 상사 주재원들이라든가 뭐 외국 사람들이 좀 전쟁하는 것 같으니까 겁이 나서 열차를 탄 건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약간 신빙성이 좀 떨어져 보이는데요. 사실 뭐 우리 측에서 29발을 북한군이 쐈기 때문에 그 GP에 있는 이제 군인 가족들은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뒤로 옮겨가라. 이 정도는 옮겨갈 수 있는데 뭐 황해도 지역에 뭐 이거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막 도망을 친다. 이거는 아마 바로 체포가 돼서 아마 수용소로 끌려갈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건 약간 좀 잘못 와전된 다수 과장됐거나 과장된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그 전방 부대에 있는 일부 군인 가족들이 뒤로 이제 후방에 물린 것, 이거는 허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뭐 이 정도 가지고 저렇게 뭐 하는 것은 약간 북한 실정을 너무 모르는 소식통이 아닌가. 뭐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하여튼 뭐 무도회하고 합창인도 봤는데 참 의아한 게 불과 사흘 나흘 전에요. 평양 주민들한테 실탄 지급하고 뭐 비상식량 만들고 미숫가루를 만들어서 전투식량을 만들다가 3일 지나서 저렇게 합창하고 무도회하면 흥이 납니까? 이겼다는 거죠. 이겼다니까 축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겼다는 거죠. 내부에서는 그런 거를 모두 다 우리는 우리 주민들의 여러 가지 사생활과 모든 것을 다 자유자재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북한은 저런 것들 하나하나가 특히 성군절에 하는 모든 행사는 군이나 당에서 직접적으로 며칠 전 또는 심지어 한 달 전부터 저런 준비를 하게끔 돼 있는 거지
그것이 마치 더 우리 쪽에 전달되는 것이 마치 더 우리처럼 자유롭게 하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 완전히 거의 조직적인 행사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저는 저 그 저기 참서 춤추고 있는 군인들의 심정이 진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총 들고 내 전쟁 나서 지금 생사가 불확실한 상황인데 3일 지나서 이렇게 갑자기 춤추고 노래를 부르면 예. 야 우리가 이겼다 정말 기뻐서 하는 건지 저 모습 저 사람 그러니까, 심정이 뭡니까 저 사람 그러니까 심정들. 저게 지금 그 이번에 북한 군인들이나 일반 그 북한 주민들도 예. 이번 사건은 너무 이제 생뚱맞는 사건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예, 예. 왜냐하면 자 뭐 푸에블로 사건 뭐 덕기만의 사건 이건 사건의 여지가 있죠. 예. 긴장이 어떤 그 명분이 되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북한 주민들이 뭔지도 모릅니다, 지금. 뭔지도 모른다. 근데 소문이 나오는 거 보니까, 자, 뭐, 북한 인민군이 몰래 이제 남한 쪽에 가서 목함지를 묻어놨다. 이런 소식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그걸 왜 했냐, 이거죠. 이거는 뭐, 인민군 군인이 할 짓도 아니고, 정말 뭐 특수부대에서 뭔가 했겠는데, 예. 이러한 행위들이 정당한 행위냐, 이런 반문이 나올 수가 있고요. 이런 것 때문에 남한이 다 대응을 했는데, 아, 이게 뭐 과거처럼 그렇게 명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사실은 뭐 계획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엉망진창으로 가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또 바뀌어버리니까, 사실은 북한 주민들도 지금, 야, 이건 뭔가 쇼가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 저도 봐도 보통 사람의 심정으로도, 예. 뭐, 이 뭐지? 뭐. 제가 최근에 예. 그쪽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연결돼서 전화 좀 물어봤더니. 북한 쪽이에요? 예. 북중 국경에서는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아, 우리 역에서 목함지열을 파묻어서 자네가 지금 우리 확성기 때문에 이런 준전지상태 설포한다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고, 형식적으로 김영철이나 이런 북한 공식적인 매체들에서는 예. 자작국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데 보통 지금까지 계속 그런 악성전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을 공개하지 않는 한 북한 일반 주민들과 일반 병사들은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확성기가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뭐 준전인 그렇죠. 상태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다가 춤추라니까 춤추고 뭐 이게 예. 예. 북한 내에서도 지금 군이나 예. 이런 당에서 죄송합니다. 고위급 사람들에서 이런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나 알지 일반 내가 보기에는 전투 구분대에 한 연대급 미타에 있는 사람들도 잘 모르거든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대표님 얘기가 상당히 나름대로 객관성을 갖는 이유가 요번에 특히 이번의 준전시 사태는 4군단, 2군단, 5군단, 1군단 최전방에만 준전시예요. 예. 그러니까 저쪽 북쪽의 입장에서 볼 때 저 후방에서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전 몇 년 전에 뭐 용천역 폭파처럼 엄청나게 민간인들이 다 아는 일이 벌어졌을 때도 사실은 이 최전방에 있는 병사들이 전혀 모르고 도리어 우리 확성기를 통한 FM 뉴스를 통해서 그걸 듣고 집으로 편지까지 써가지고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전역으로 준전시라도 그러면 입소문이라도 됐지만 최전방에 준전시인데 나머지 지역은 뭐가 뭔지 모르고 이번에 그 김정은이 전선 지역에서 준전시 상태를 선포한 것 자체가 다시 한번 우리가 고찰할 필요 있는데 북한 지금 북한이 얼마나 지금 급박한가를 지금 평양에서 그 사이에 우리 어린이들이 그 축구 경기였죠. 네. 걔네들 주변에서는 그걸 알았을까요? 절대로 몰랐을 겁니다. 그렇으면 우리 군 우리 그 참가인 애들은 알았겠죠. 우리 같은 안보 관련된 사람들 알려줬으니까. 그랬으면 평양 사람들은 지금 뭘 모르고 춤추는 경우가 분명히 다분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주민들이 오히려 세계가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알려면은 조선중앙TV를 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남쪽에서 날아오는 전단지를 보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을 들어야지만 세상이 돌아가는지를 알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요. 예. 사실 북한 당국이 뭐 지금까지 뭐 너무 양측이 선언처럼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준전시라고 뭔가 떠들어 대도 또 그러다 말겠지 이런 심리가 또 팽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 주민이 북한 정권이 주장하는 어떤 그 주장에 대해서 이제는 신뢰도가 너무 바닥을 쳐가지고요. 그걸 믿질 않습니다. 믿질 않는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제 뭐 국경에서 날아오는 정보라든지 또 해외 정보를 들어서 이제 그걸 이제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나는 다음부터 이제 그걸 인정하는 것이지 지금 북한에 지금 주장하는 것들은 전부 다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지금 북한 정권의 선전이 너무 좀 이제 잘 안 먹히는 것 같습니다. 예, 거의 뭐 양측의 소년이 다 됐는데 근데 보니까 최근에 주상복합 초고층 주상복합이 좀 창정글인가요? 창정글이 뭐 미래 과학자의 글이 이런 데서는 엄청난 주상복합 뭐 빌딩들이 막 짓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국민들에게 선전이 됩니까? 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해졌구나. 그게 됩니까? 바로 그런 것들을 아마 가시적으로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김정은이가 하는 거고 북한의 현실정에서는 사실은 기간공업의 투자를 확대 재생산에 해야 될 그런 경제를 투자하고 이런 확대 재생산에 해야 되는데 가령 실례 들어서
작년 2014년 12월 말 현재 예. 북한이 전기를 200만 킬로와트시를 만들었다는 통보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예. 이 정도면 어느 정도라면 북한의 1970년대 중반 미만에 있을 때 생산했던 정도입니다. 40년 전 전기 생산 정도. 그러니까 네. 북한은 사실은 저런 아파트 빌딩이나 질 때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보면은 그 뭐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강남에 뭐 아주 초고층 주상복합 타운처럼 굉장히 뭐 이렇게 화려한 건물들 예. 예, 이게 저게 지금 겉으로만 화려하지요. 실제는 거의 지옥 같은 아파트거든요, 저게. 그러니까 이제 고층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기술이 좀 딸리는 데다가 저기 보니까 굉장히 높은데요. 예, 예. 너무 날림식으로 지은 측면도 있고요. 예. 또 최근에 이제 아파트 하나가 붕괴되면서 예, 예. 지금 고층 아파트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어떤 그 불안감이 상당히 좀 심해지고 있는데 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전기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전기가 엘리베이터가 안 됩니다, 저게. 재미있는 40층까지 예. 들어가야 됩니까? 40층까지 그러니까 물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예. 40층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지옥이랑 똑같은 겁니다, 저게. 아, 그렇군요. 그럼에도 예, 겉으로만 본질로 하지 실제 내용은 정말 모든 평양 주민들이 외면하는 아파트가 저 아파트라고 좀 40층까지 걸어서 올라왔다 갔다 하려면 뭐 참 굉장히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물 부족, 전기 부족 다 알면서도 저걸 하는 또 나름대로 이유는 대내적인 선전 효과가 물론 가장 큰 이유지만 김정은이가 지금 돈 벌겠다는 채널이 무조건 관광업이거든요. 관광이다. 그럼 일단 순환공항으로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평양시를 보여. 아, 그래도 평양 뭐 돌아볼 만한 곳이라도 있는 곳이구나 하는 그 느낌을 주기 위한 그 일종의 유혹의 미끼랄까 뭐 던지는 그거라고도 돈 얘기 있죠. 나왔으니까 돈 얘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나흘 동안 준 전시태 됐습니다. 아, 네. 잠수함 50대 띄우고 뭐 이렇게 뭐 배낭 메고 뭐죠? 공기 부양등 띄우고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네, 네. 그렇죠. 네. 내가 보기에는 북한이 최소한 내가 대충 계산해봤는데 전선 지역에서 4개 군단 움직이고 예. 그다음에 사실은 핵심 기계와 타격 부대 같은 것도 같이 조금씩 움직이실 것 같은데 예. 그 정도 되면 최소한 1,000만 내지 5,000만 달러 하루 들어야 됩니다. 기름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데 예. 이것을 어떻게 메꾸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 뭐 새로 나올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해제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뭐 끈 놓지는 않아가지고 왜냐하면 우리도 그만큼 예. 전진 배치 해놓은 거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돈을 어디에서 메꾸려고 그런 아마 수지 타산이 분명히 있는데 아마 이것이 말씀 들어보면 지금 하루에 1,5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 얘기를 하면 네. 어쨌든 뭐 대충 해서 한 1,000억은 들었을 거다 이번 나흘 동안. 그렇죠. 1,000억 이상 들었죠, 사실은. 1,000억 이상 들었다. 네네네. 야, 1,000억이 네.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돈인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도 그것을 이번에 합의문 사항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맨 마지막 사항 같은 거, 인간 궤를 통해서 한다는 예. 거, 맨 첫째 사항에 아마 이런 여러 가지 궤를 통해서 아마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가장 중요하게 확성기 그것도 있었지만 북한에서의 사회 소위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예. 환경서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볼 예. 필요가 있다고 근데 사실은 그 제가 보건대는요 원래 정상적인 북한의 군부대 상황에서는 그런 돈이 들 수가 있는데 지금 모든 북한의 기계군단은 지금 마비 상태이기 때문에 예. 실제로 과거의 비용 대비 지금 쓴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을까 아, 예. 그러니까, 기계가 날아갔으면 가동도 못하니까 예. 그러니까 실제로 예. 기계군단이 움직인 직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예. 한 50척의 잠수함이 움직이긴 했는데 그 기름값인 것이고 예. 실제로 과거처럼 북한 기계군들이 움직이는 그 비용은 아닌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네네. 그거는 합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군단이 움직이는 것보다 잠수함이 수십 척이 움직이는 돈이 훨씬 더 들어요. 우리 기준인 것이고요. 아니. 북한은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창한 돈이 분명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돈이 꽤 많이 든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예. 뜨고 뭐 이런 예. 이렇게 날아오면 사실은 꽤 많이 돈이 드는데 아니 비행기 뜨는 돈보다 잠수함 기름값이 더 든다니까요. 근데 예. 천억이 든다고요?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죠. 천억 훨씬 더 들죠. 하루에 천만 내지 5천만 달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나중에 그 부분은 천만 5천만 달러 맞는 나중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확성기 관련해서 확성기 벌벌 떨은 네. 황병서 근데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김관진 우리 안보실장이랑 친분이 좀 쌓일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만나가지고 과거에 만났을 때 아시안게임 왔을 때 두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예, 반갑습니다. 김관진입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좋았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만나기 참 좋습니다. 제가 잠깐 여기 앉겠습니다. 국무총리가 일로 오시니까 예, 김총리 보고실 겁니다. 국무총리 때와 우리 친한 사람까지 가세요. 아, 그럴까요? 예, 예, 앉으시죠. 예. 자,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보니까 저
황병서 정책국장 인상이 좋네요. 이렇게 잘 웃는 얼굴에다가 그리고 지금 김관진 실장한테 아 친한 사람끼리 앉자고 이렇게 하고 이번 회담 중에서도 어찌 보면 저 모습을 보니까 읍소를 어찌 보면 예. 부탁한다 김관진 안보실장에게 그렇게 좀 많이 매달렸을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황병서 청정지국장의 그 북한 내부의 평가가 예.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무섭고 뭔가 김정은에게 할 말은 하고 예. 좀 배짱이 있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을 뻔했는데 예. 실제 행동하는 걸 보니까 거의 김정은이한테 전전 매기만 하고 예. 저는커녕 그냥 아부만 떨고 있으니까 예. 그냥 사람 좋은 할아버지 같은 인상. 예. 그게 실제로 황병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람 좋은 할아버지. 예. 그러니까 예. 원래는 처음에는 강하고 굉장히 좀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 이미 북한 내부의 평가도. 예. 이 황병수에 대한 평가가 좀 이렇게 물에 탄 듯 술에 탄 듯 이런 사람.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처음에 평가가 저는 그렇게 났을까요? 왜냐하면 2012년에, 2012년 기준으로 황병수의 서열이 당, 그 중앙군사 당 상무위원 그리고 중앙군사위원회 준비위원에서도 124명 중에 순위가 100이었어요. 예. 그런 사람을 발탁해 갔을 때는 좀 시쳇말로 이거 위사람 눈치 보고 이거 잘하기 때문에 완전히 개천에서 욕난 거지 자기 소신껏 얘기하면 어떻게 그게 살아남습니까? 소총명으로 당장 잘리는 거지. 그러니까 예, 그렇죠. 처음부터 뭐 소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생각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예, 저희가 네. 두 사람의 대화를 재구성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뒷얘기인데 잠시 네. 요거 얘기만 보시죠. 얘기 예. 보면 우리가 강하게 나갑니다. 예, 황병서 얘기가 있죠. 남측 못 믿겠다. 지뢰 공동조사 받으라. 이렇게 협박을 좀 압박을 했는데 김관진 실장이 하자 그러면 대신 결과 나올 때 확성기는 계속한다. 그 다음에 황병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 없다라고 됐다라고 황병서 총책부장이 얘기를 했는데 저러고 나서 그 바로 다음에 이어서는 봐달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황병서가 확성기 철거해달라. 김관진 실장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황병서가 저 얘기였었어요. 제일 마지막 얘기요. 네. 우리가 도발하면 확성기 틀어라. 우리 네. 도발 안 할게. 네. 확성기 제발 좀 네. 막아달라. 그거를 저 얘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우리가 한 가지 지금 진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예. 그 24일 전날에 예.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회의에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북한이 절대로 우리가 그 군인들의 어떤 그런 확성기 틀은 거란 절대 양보 없다는 말을 했거든요. 예. 그건 어떻게 보면 그 회의 참가할 당시 북한의 우선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그렇으면 이걸 향해서 김정은이가 네가 양보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안 한다는 말을 아마 저는 황병서가 그 말을 다시 말해서 이번에 확성기를 무조건 막아야 된다는 게 최종적인 최소적인 목표로 지금 왔기 때문에 좀 봐달라는 의미로 말한 것 같고 예.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양보 없다는 걸 공개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저녁에 불철주야 토론에서 아마 합의문이 나오지 않았을까. 8월 25일 날에 선군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김영철 정찰총국장. 예. 이번에 지뢰 도발의 배후고 천안함 연평도의 배후로 알려진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이번에 예. 김정은 최고 존엄을 대내외에 망신시켰다. 그래서 숙청당할 수도 있다라는 아니,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까? 전 그렇게 이제 생각 안 하시고. 처음부터 시나리오가. 숙청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워낙 민주적인 예. 인물이기 때문에. 예. 다만. 어떤 책임은 져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김영철이가 아니더라도 예. 이번 작전을 기획한 그 정찰천국의 작전 개통의 간부들 이런 사람들은 아마 무사치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도발이나 뭔가 할 때에는 항상 수령의 권위와 위신과 연관돼 있고 예. 어떤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번 도발 같은 경우에는 수령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예. 이 도발의 목적이나 어떤 그 효과도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실패한 어떤 그 작전이라고 볼 수가 예. 있겠죠. 그래서 아마 그 김영철은 무사할지 모르겠지만 그 작전을 기획한 이 간부들은 아마 무사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회담이 잘 끝났고 지금은 뭐 잘했다 못했다 얘기는 있지만 다소 잘했다는 쪽이 많은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 중에 하나가 한미동맹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에 북한의 이번에 움직임을 보고 한미동맹 한미 작전을 다시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다시 세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작전 계획을 기존에 갖고 있는 작계 5027은 50이라는 것은 태평양 사령부에서 하는 건 다 50이에요. 예. 2가 들어가는 건 한반도고 만약 그게 5면 일본 거예요. 예. 그다음에는 작전 번호예요. 작계 5027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북한이 먼저 공격했을 때 우리가 대응한다는 건데 그 시나리오 자체에 흠결이 뭐냐면 사이버라든가 핵이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여기 대응이 없어서 새로 우리 작전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게 5015입니다. 근데 요번에 아주 큰 수확이 뭐냐면 야,
얘들은 기습 상륙을 통한 단기전을 목표로 하는 거라 하는 것을 나오는 순서 잠수함 그 다음에 공기 부양정 그 다음에 정예 특수 부대를 딱 보고 캐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501호의 작전 계획 방향을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됐다. 아, 절호의 기회다. 네, 근데 아주 북한이 또 바꾸면 어떡합니까? 저 계획을. 그 예. 계획은 사실은 그 전략은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고 아, 예. 이전부터 있던 것인데 다시 정정이 된 거죠. 지금 김정은 시대에 와서 김정일 시대까지는 전면전으로 같은 관계가 예.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예. 와서는 국지전 또는 기습전을 예. 나갔다는 측면에서 예. 아마 북한이 이번에 움직임을 겉으로는 우리가 뭐 해상에서만 움직인 걸 보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의 내부에서도 공군 기계보다 움직였습니다. 분명히 예. 우리가 본 게 안 됐을 뿐이지. 그렇다면 그 방향을 보고 아마 새로운 작전 개념이나 계획을 분명히 새로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한미동맹도 네. 더 강화돼야 될 것 같고요. 새로운 네. 작전 계획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긴박한 순간들이었지만 끝까지 원칙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나흘 동안 거의 잠도 못 주무셨을 텐데 초청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우들과 함께 끝까지 하고 싶습니다. 전우들과 끝까지 함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하여 전역을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적이 도발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완전 작전으로 경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넘겼습니다. 이번 남북 협상을 두고 대통령의 원칙주의가 통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2월 출범한 그래서 임기 반환점을 넘긴 우리 박근혜 정부 앞으로도 잘했다라고 할 일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치부 조수진 차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굉장히 기분 좋으신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이렇게 화기애애한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네요. 네. 예, 오늘 새누리당 의원 전원을 초대했네요. 네, 새누리당 의원 전원을 초대했고요. 예. 이 의원 중에서 뭐 어떤 모친상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그 수술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갈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구속 수감 중이라든지 이런 아주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전원 참석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 처음에 유승민 의원은 어제부터 참석을 안 했는데요. 이 대통령 오찬은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한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저희가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한번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의원님들과 오찬을 함께 하게 되었는데 연찬회는 모두 잘 치르셨습니까? 일촉즉발의 긴박한 순간들이었지만 또다시 이런 도발로 우리 국민들의 안위와 국가 안보가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끝까지 원칙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남북 긴장 문제로 나흘 동안 거의 잠도 못 주무셨을 텐데 피곤도 잊지 않고 오늘도 저희들이 초청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이 우리 새누리당의 성공이고 그리고 또 우리 국민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굉장히 뭐 화기애애하고 즐거운 분위기인데 뭐 이런 뭐 모찬을 하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뭐 너무 이렇게 뭐 샴페인을 빨리 터뜨린 것 같은 이렇게 뭐 모든 것이 해피 즐겁기만 합니까? 네, 우선은 예. 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이 25일이었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도 천안에서 연찬회를 25일에 맞춰서 1박 2일로 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이번에 남북 고위급 접촉에 대한 성과도 알리면서 또 어떤 후반기의 집권 전략을 예. 여당 의원들에게 당부하면서 좀 여당에서 뒷받침을 제대로 해줘야 된다. 그래야 성공한다.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좀 그 의원 연찬회 도중에 연락을 했다는 거고요. 네, 또 어저께 이 김무성 대표가 이 기자들에게 스스로 밝힌 내용입니다만 이 청와대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 예, 언제쯤 오찬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언제가 됐으면 좋겠느냐. 이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이 의원들 시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네, 차라리 의원연찬회가 소집이 돼 있으니 하면 어떻겠냐. 그리고 실제 확인해 본 결과 오늘 의원연찬회 둘째 날 일정이 오늘 점심을 먹고 헤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찬을 한다면 오전까지로 다소 일정을 앞당겨서 오찬을 연수원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예, 굉장히 대통령께서 자신감, 국정을 이끌어갈 자신감을 얻은 표정이시네요. 네, 일단 뭐 최근 수석 그 비서관 회의에서 그 뭔가 집권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뭔가 좀 이벤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참모들이 건의를 하니까 내일은 뭐 다른 태양이 뜨나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렇죠. 예, 뭐 할 필요 없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집권 후반기를 맞아서 이제 첫 번째 어떤 정치적 행사입니다. 그럼 일단 여당 의원들을 불러서 뭔가 좀 집권 후반기에는 정말 여당과 함께 뭔가 좀 일을 풀어나가겠다. 뭐 이런 어떤 의미로서 가졌는데 저는 좀 아쉬운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사실은 남북 협상이 잘 끝났거든요. 끝났고 특히 이제 이번 협상 과정에서 보면 야당의 협조, 즉 야당이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안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적극적으로 도왔고 예. 또 더 초당적 협력을 했지 않습니까? 이종걸 대표는 뭐 잘하셨다 그런 것까지. 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집권 후반기에 좀 시작을 예. 여야 영수회담을 좀 시작했으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에 대한 좀 뒷이야기도 좀 이야기를 해주고 예. 여당, 야당한테도 좀 이 협상 과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면서 자, 앞으로 이런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초당적으로 좀 협력을 해나가자. 그러면 좀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이제 북한과 협상해서 좀 도움을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좀 했더라면 좀 더 뭔가 분위기 자체가 조금 통합과 소통과 이런 쪽으로 좀 갔을 텐데 조금 처음 시작을 이제 여당 대표, 여당, 물론 뭐 여당 의원들하고 한번 해야 됩니다만 예. 뭐 앞으로 이제 어차피 또 여야 영수회담이 예정돼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시작 자체를 본다면 조금 아쉬운 측면이 좀 있었지 않나 그렇게 예. 보였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이 방송을 본다면 예. 아마 연락을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문재인 예. 대표 측에 그렇게 생각이 뭐 됩니다. 저도 정치권을 깊이 취재하는 입장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야당 대표들 모시고 뭐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승민 의원 오늘 갔죠? 네. 예, 유승민 의원 대통령 만났습니까? 네, 만났습니다. 악수라도 했습니까? 네, 악수는 했습니다. 아, 왜냐면요. 예. 오늘 의원연찬에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참석을 하느냐 아니면 불참을 하느냐 이것이 초미의 관심이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원래 새누리당 의원연찬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불참을 했기 때문에 청와대 오찬도 불참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왔습니다만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채널에 이어 취재진 전화통화에서 대통령과의 자리인데 가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또 오늘 행사장에서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대통령이 전원 의원들에게 악수를 했기 때문에 악수한 건 사실입니다. 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눈빛을 교환하지는 않았다는 게 복수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오늘 이 청와대의 오찬 행사장 그 좌석 배치가 상당히 절묘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수라든지 나이라든지 뭐 이런 걸 떠나서 상임위별로 테이블을 마련을 했는데요. 아, 예. 이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속한 국방위원회의 좌석이 뭐 의도된 것인지 아니면은 우연인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맨 끝에 대통령과의 거리가 가장 멀리 배치가 됐고요. 또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의자 앉는 자리도 청와대에서 미리 지정을 했습니다만 이 대통령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 아 그런 일이 네. 있었습니까? 그래서 예. 상당히 좀 이 청와대가 어떻게 보면 의도 또 내지는 다른 말로 하면 고심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유승민 전 대표 얼굴을 보면 기분이 불쾌해질 수 있으니 눈에 안 띄는 곳에다 자리를 배치했다. 또 비약을 하자면 그런 얘기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그렇게 좌석 배치를 했을까? 네 이런 좀 궁금증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예. 아니, 설마 그랬을 때. 아, 근데 청와대 의전은요, 이게 이제 그 자리 배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사실은. 예. 모든 어떤 행사할 때 대통령 옆에 누가 앉느냐, 앞에 누가 앉느냐, 그리고 어떤 순서대로 좌석을 배치하느냐, 이거 자체가 보면 굉장히 고심을 하고 사실 대통령의 결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또 보면 저도 처음에 보니까 제일 끝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 또 대통령 연설하실 때만 뒤로 의자를 돌려서 앉아 있다가 예. 밥 먹을 때는 등을 쥐고 앉아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아, 역시 좀 거리가 아직 멀구나, 그런 생각을 좀 예. 해봤습니다. 이번 협상 결과를 통해서 보면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불통이다, 지나치 원칙론이다 이런 비판도 많이 있었지만 어찌 보면 지나치 원칙, 다른 원칙에 대한 고집이 이번 회담에서는 성과를 낸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 대통령이 늘 강조하는 원칙이 이번에 어떤 북한의 이른바 땡깡 정치에는 통하지 않았던 거죠. 네, 그러니까 예. 지금까지는 어떤 군사적인 도발을 하고 그리고 또 협상을 이끌어내서 어떻게든 보상으로 이어지게 하도록 이어지는 그런 어떤 시나리오가 계속 되풀이 됐습니다만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은 회담 도중에도
이번 회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다. 아주 강경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이 회담이 준정상회담에 가까웠습니다. 준정상회담이다. 네, 왜냐하면 예. 이 상대, 가장 어떤 대통령과 김정은의 신임이 두터운 사람 이 마주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 CCTV로 공개가 됐기 때문에 네, 모두 관찰하면서 간접적으로 정상회담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 와중에서 아주 강경한 자세로 나왔기 때문에 아, 북한도 이번엔 다르구나라는 점을 느꼈을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 대통령의 원칙이 북한에는 굉장히 좋은 결과로 우리한테는 다가왔지만 예. 국내 정치 상황에서는 굉장히 답답할 때가 많다는 거죠. 예, 그런 네, 그래서 부분이, 예. 한 야당의 전직 대표가 이 남북 고위급 접촉 타결 뒤에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예. 네. 참 대통령의 원칙 참 무섭다. 어떻게 보면 남자보다 훨씬 강단이 있다. 그런데 야당에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예. 네. 그러니까 이 전에 김한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대통령과의 어떤 그 대면을 요구하면서 서울역 광장에서 40여일 동안 농성을 했습니다만 만나주질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원칙이 통해야 되는 곳이 있고 또 원칙이란 말은 거꾸로 뒤집어 보면 답답한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원칙도 굉장히 유연한 원칙 그리고 원칙을 고수할 때 원칙을 지키는 예.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얘기가 나와서 청와대에서 일단 부인은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협상 과정에서 협상 결렬되더라도 서울로 철수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두 차례 했다고 합니다. 저것이 실제로 정확하게 저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원칙을 지켜야 되고 원칙이 어긋나면 협상 깨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많이 암시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저런 대통령의 전략이 한번 써봤으면 하는 그런 또 아쉬움이 좀 살짝 남습니다. 제가 예전에 2001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남북 그 장관급 회담을 할 때 당시 홍순영 통일부 장관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과 협상을 하는데 협상에서 많이 틀어졌어요. 북한 측이 계속 버티니까 홍순영 장관이 다 짐 다 쌌어요. 전부 다 짐을 싸서 다 차에 실었습니다. 예. 그리고 본인이 직접 차까지 탔어요. 예. 그랬더니 북한 대표가 내려와서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협상하고 가셔야지.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협상이 풀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그런 어떤 그 여러 가지 협상 전략을 본다면 사실은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이니시티브를 지고 있던 그런 협상이었거든요. 북한 측 예. 입장에 봤을 때는 지금 황명서나 뭐 김양근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 확성기 안 끄고는 도저히 평양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대통령의 이런 지시가 좀 먹혀들어서 한번 뺐다가 다시 들어가는 이런 걸 했더라면 좀 더 우리가 좀 많은 것을 좀 얻었을지 않을까 좀 그런 아쉬움도 좀 많습니다. 네. 그런 나름대로 본인께서는 이번 협상 전후에서 군부대를 방문한다든가 여러 가지 말을 통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꾸준히 유지를 했습니다. 어떤 말씀하셨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서 한치의 빈틈도 없는 즉각 대응 태세를 유지하기를 바라고 또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선 조치 후 보고하기를 바랍니다. 확실한 사과와 재발 방지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확성기 방송도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저 말하는 것을 평양에서도 보고 있는 거죠? 당연히 보고를 받죠. 예, 저거 보고 그럼 저 말은 결국 김정은에게 한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2007년에 남북 정상회담을 봤을 때요. 이 기자 한 명당 조평 통해서 한 3명씩이 따라다녔는데 예. 이 인터넷이 굉장히 보급되면서 굉장히 이 남쪽의 상황을 알기가 편해졌다라는 얘기를 예. 예,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휴전선을 통해서 가판신문, 예. 네, 내일자 신문이 그 오후 5시쯤 나온 가판신문을 보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은 실시간으로 다 된다는 거죠. 아,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의 저런 발언 이 국내 언론에서 나온 것을 당연히 모니터했을 수가 있겠죠. 예, 저 말을 그러면 김정은이 대통령의 저 가이드라인을 보고 있었다. 그렇죠. 저는 2010년도에 연평도 포격이 있었을 때 그때 이명박 대통령의 첫 지시가 뭐냐 확전 방지였습니다. 아. 그때 그 지시가 한번 잘못 들어가면서 우리 군 자체가 더 이상 어떤 이 확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격도 멈추고 뭐 그런 사태가 벌어졌었거든요. 자, 그것이 뭐냐면 상대방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측에서 이미 확전 방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 더 이상 공격하지 않겠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바로 대통령의 저 메시지는
우리가 이 사태에 대해서 반드시 원칙을 지킨다. 저 군복을 입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군복을 입고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고 또 저 멘트가 보면 정말 한치의 여지 없이 굉장히 아주 단호한 입장이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김정은을 본다면 아 이거 끝까지 갈 것 같구나. 원래 치킨게임 할 때는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시점에 어떤 약점이 있는지가 중요한데 이미 2010년도에는 우리 약점을 보여버렸어요. 즉 확전 방지라는 예. 그 네 마디 네 단어 때문에 이미 북한 쪽에서는 승리한 것이었죠. 그러나 우리 이번에는 우리의 모든 속내를 들여다 보여준 겁니다. 절대 안 물러서겠다. 바로 그것이 어떤 협상에서 가장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 조금 전에 이현종 논설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통령이 직접 김관진 실장에게 철수까지도 각오하라 이런 얘기를 한 건지는 지금 정확하게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예. 이 많은 분들이 지금 조금 아쉬워하는 게요. 이번처럼 수십 년 동안의 남북관계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일방적으로 유리한 예. 네, 그런 상황은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이번에는 48시간 정도 초통첩을 하면서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종의 외통수에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북한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기 위해서라도 예. 북한의 사과를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내고 또 그쪽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면 한 번쯤은 우리 그러면 짐 싸서 갈 테니 마음이 변하면 다음에 연락해라. 네, 이렇게 한 번쯤 나갔다면 오히려 이 남북에서 이번에 그 고위급 회담 결과 이후에 내놓을 수 있는 그 선언문의 내용이 좀 더 명확해지지 않았을까. 네, 이런 예, 지적도 나오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꽤 높아졌습니다. 올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이슈가 생기면 보수 집권당의 제일 높은 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는 건지 아니면 이번 협상이 매우 잘 돼서 올랐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남북관계가 좀 풀리면 어차피 대통령의 지지도는 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단점은 뭐냐면 예. 이 남북관계에 대한 지지도는 상당히 북한 측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 급변을 할 수가 있거든요. 즉 예. 내가 먼저 어떤 뭐 잘한 것보다는 상대방이 있는 어떤 지지도이기 때문에 예. 상대방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지지도가 변화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예. 저는 물론 지금의 어떤 지지도가 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후반기를 출발하면서 상당히 좋은 조짐이지만 예. 여기에 얽매여서 안 된다고 봅니다. 즉 중요한 지지도의 기반은 결국 국내 문제거든요. 국내 문제가 잘 풀려지면 그 지지도는 굉장히 탄탄하지만 남북관계의 지지도는 항상 상황에 따라서 변화될 수가 있는 지지도라는 걸 명심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요. 예. 이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서 이제 매일매일 분석들을 하는 게 지금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지 이제 2년 반이 지났습니다. 예. 아직 3년 차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40%를 넘었다라는 것이 이 과연 좋은 뉴스로 이렇게 포장이 되는 것. 이것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네, 40%를 다시 회복한 것이 11주 만인데요. 예. 그만큼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이 집권한 지 2년 반밖에 안 됐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역대 대통령에 비해서 지지율이 낮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예. 이번에는 안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떤 이 남북의 접촉 결과 이후에 다소 잡음은 있었지만 예. 군사적 충돌 위기는 벗어났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높이 평가를 하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율은 올라가야 되는데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까지 반등을 하면서 집권 후반기에 힘있게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을 찾을 수 있는가 이거를 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그 협상 과정 북한의 도발 우리 대응 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게 20대, 30대 젊은 층들의 안보 의식이었습니다. 특히 전역 군대에 있을 때는 저도 군대 다녀왔지만 하루가 아쉽거든요. 하루라도 빨리 제대 전역을 하고 싶은데 그것을 미룬 장병 직접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우빈 해병대 6여단 63대대 병장입니다. 장우빈 병장 나오고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귀신 잡는 해병대 소속이신데 맡고 있는 보직은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죠? K201 사수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K102 사수. 알겠습니다. 이번에 정말 전역 제대로 빨리 하고 싶었을 텐데 전역을 연기하신 그런 마음을 가진 계기는 뭡니까? 계기는 제가 8월 24일 지휘관님께 전역 신고까지 마치고 유병소를 나가려는 순간 제 전우들을 혼자 놓고 올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너무 났고 정상적으로 전역을 할 수 있었지만 해병 대원으로서 신념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아, 위병소를 나가시려다가 다시 돌아오셨다라고 했는데 아니, 그런데 이제 그 집에서 가족들은 이런 상황이 생기면 빨리 우리 아들이 왔으면 좋겠다. 가족들은 오히려 이렇게 전역을 연기한 거에 대해서 더 걱정하지 않으셨나요?
통화를 어머니와 일단 했는데 예. 겉으로는 걱정을 표하지 않으셨고 저의 뜻에 묵묵히 존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이번에 저 북의 도발 태도 이번에 이런 상황들 보시면서 만약에 전시 상태가 생겨서 다시 교전이 벌어졌다면 어떤 마음으로 싸우셨을 것 같습니까? 저희 여단장님의 의도인 일전불사의 각오로 죽을임을 향해 응전했을 것입니다. 그 예. 마음으로 과감히 전역을 연장했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돌아가시면 다시 학교로 돌아가시나요? 뭐 직장으로 가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일단 해병대원으로서 전역에서 사회일원으로서 좀 열심히 도전하면서 살 생각입니다. 경험도 예. 많이 하고 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아무튼 위병소를 나가시려다 돌아오는 그 정신이라면 사회에서도 충분히 참 인정받고 참 사랑받는 사회인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목소리 들어보니까 씩씩한데요. 네, 든든합니다. 저희가 한 분 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반 사병이 아니고 결혼을 앞두고 결혼을 미룬 11사단 백룡대대 2포대 김현대 하사입니다. 예, 하사님 나와 계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예, 하사님 결혼식도 미루셨네요? 아, 결혼식을 미뤘다가 상황이 잘 돼서 다시 정상적으로 하기로 됐습니다. 예, 지금 보직은 어떤 보직 맡고 계십니까? 보직은 포반장 임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 포반장이요? 아니, 그런데 북한이 도발했다고 해서 결혼식을 미루셨을 때, 미루는 걸 결정하셨을 때 뭐 결혼식 비용부터 해서 여러 가지 뭐 신혼여행 위약금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많이 드는데 어떻게 연기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아,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안위보다는 국가 국민의 안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예. 우선적으로 이제 포대원들과 함께 임무를 수행하였다는 책임감 때문에 예. 결혼식을 연기했습니다. 예. 아니 근데 뭐 신부 되실 분은 아니 뭐 연기하고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진 않았습니까? 아, 그걸 제가 가장 우려했던 점이었는데 예. 처음에 전화를 했을 때 아내가 임무가 우선이니 결혼식을 나중에 해도 된다라고 말을 해줘서 예. 걱정 말고 임무 완수하라고 계속 격려를 해줘서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하사님 말고도 다른 많은 장병들이 이번에 전역을 연기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소식 들었을 때 어떤 마음 드셨습니까? 아, 이제 모든 장병들이 정말 애국심으로 뜻을 뭉쳐서 그러한 판단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자랑스럽고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 우리 2030 이렇습니다. 네, 하여튼 이 애국심이란 말이 그동안 보면 참 뭐 이렇게 좀 꼰대들이 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안 좋은 뭐 애들 같은 젊은 세대는 그런 말로 좀 인식이 돼 있는데 사실 이제 애국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되새기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제복을 입은 군인들 예.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사회가 존경을 해주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한 특혜를 주는 저는 그런 시스템이 이번 계기를 통해 좀 일어나야 된다 보는데 최근에 이제 그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자기 사저에 아프간에서 다리를 잃은 장병을 이제 초대를 해서 이제 전역을 하다가 내가 내 여자친구한테 이제 결혼 청혼을 하고 싶다 했을 때 바로 그 여자 불러라 해서 그 부시 집에서 청혼하게 할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거 보면 이 사회가 좀 그런 분들에게 즉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애국심 있는 분들에게 뭔가 존중해주고 그분의 특혜를 주는 이런 것이 당연한 사회 문화가 되는 그런 하나의 출발점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참 뭐 군대 다니는 위병소를 나서다가 야 내가 저 병장인데 내 후임들을 두고 전역하기가 못하다 돌아섰다는 마음 참 대단합니다. 네, 가슴이 뭉클합니다. 예, 그리고 이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20대 조사를 했더니 전쟁이 나면 총 들고 전쟁터로 달려가겠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30대, 40대, 50대 다 빼고 20대가 1등이었는데 무려 80%에 가까운 사람들이 전쟁터로 달려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동아일보에서 이 천안함 폭침 1주년을 맞아서 당시에 여론조사를 했던 것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예. 지금 20대 같은 경우에는 그 청소년기라든지 가장 어떤 가치관이 성립될 때 지난 2010년에 발생했던 천안함이라든지 연평도 폭격을 아. 실제로 겪었던 거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어떤 70대 이상 이런 분들만큼이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것과 무관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아버지 세대에서 6.25 전쟁을 겪으신 분들이 어떤 안보, 애국심, 그리고 천안함 연평도를 겪은 우리 20대 청년들의 애국심,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대기업들이 뭐 우선 채용하겠다 이런 얘기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SK에서 이제 최태원 회장이 이제 그 특별히 채용하겠다. 특히 또 최태원 회장의 지금 둘째 딸이 이제 최민정 소위가 예. 아덴만에 가서 이제 파견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친 것 같고. 예. 사실 이제 보면 저희 세대, 386 세대 같은 경우는 조금 북한에 대한 환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지금 어떤 기성세대가 됐는데 우리만 정신 차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저 뭐 2030 세대들의 애국심 앞으로도 쭉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남북 고위급 접촉 공동 보도문을 놓고 잘했다. 또 한편은 아쉽다 이런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번 고위급 접촉으로 남과 북이 얻은 것 이런 것 무엇인지 이영작 전 한양대 석좌 교수 모시고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교수님 방금 그 전화 연결 들으셨습니까? 네. 예, 아니 네. 저 해병대 네. 귀신 잡는 해병대의 병장이 네. 24일 날 제대죠. 전역을 하려고 위병소를 나서다가 네. 차마 나갈 수가 없어서 전우들이 걱정이 돼서 돌아와서 네. 네. 전역을 연기했던 얘기 네. 그리고 또 20대 젊은 하사관이 결혼식을 앞두고 결혼식을 미룰 생각까지 했고 미루겠다고 했더니 아내 될 사람이 일이 우선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보면서 20대 청년들의 안보의식은 매우 바뀐 것 같습니다. 우리 과거와는 어떻습니까? 네. 달라졌죠. 이게 그 저 과거에 사실은 뭐 비교적 평안한 시대를 거쳐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국내가 시끄러웠지 예. 사실 뭐 대북관계보다는 국내 문제가 훨씬 더 시끄러운 그런 시절을 지낸 사람들은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지금은 상대적으로 국내가 안정이 돼 있고 그러는 과정에서 김정일 이 세대를 거치면서 난폭해졌고 특히 뭐 최근에 그 김정은의 폭정 같은 걸 보면서 청년들이 그것에 대해서 낭만을 가질 수가 없죠. 그리고 이번에 정말 그 생태 같은 젊은 사람 둘이 정말 그 일생 불구가 돼버렸고 그런 걸 보면서 분노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는 젊은 청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 청년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원래가요. 예. 전에 조사해 보면 20대들이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예. 오히려 30대보다 항상 보수적이라는 걸 느끼거든요. 근데 그런 성향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사태들이 벌어지면서 뭐 최근에 그 연평해전 같은 거 그 영화가 그 인기를 끄는 걸 보면은 예. 저 젊은이들이 북한에 대한 어떤 그 동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뭐 그런 거 보면은 참 뭐. 우리 사회 전반으로 봤을 때는 뭐 바람직한 현상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번 사실 그 우리가 잃은 것도 많지만 이번 그 지뢰 도발 사건으로요. 그러나 그 청년들의 애국심이 확인됐다라는 것은 우리로서는 대한민국으로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걸 얻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그것이 뭐 그 청년들로 유권자하고 표니까 정치권에 네. 영향을 미치고 해서 어떤 면에서는 네. 북한이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좀 어렵게 됐습니다. 뭐 그런 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남남 갈등이 굉장히 그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돌아가지만 이제 그런 엉성한 남남 갈등은 맥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 이상 맥히지 않는다. 네. 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남북 고위급 회담 네. 협상 접촉 박근혜 네. 정부가 잘했다라는 네. 의견이 60.9%고요. 네. 못했다라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네. 보통이다 정도고 잘못했다는 16%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매우 잘했다라는 네. 평입니다. 네. 교수님도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제 잘했다라고 보는 부분에 상당히 많은 그 좌파 유권자들이 잘했다라고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파 일부 유권자들과 좌파 유권자들이 이번에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파 유권자들보다도 대통령에 대해서 더 이번 그 예. 회담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권자들 굉장히 분명히 갈라져 있는데 남북 문제에서 대통령이
어떤 유화 정책을 쓴다든지 할 때는 좌파 유권자들이 항상 지지를 해줘요. 그래서 전에도 보면 개성공단 같은 거 다시 재개됐을 때 사실 우리가 양보한 점이 많거든요. 예. 그랬을 때도 대통령이 뭐 60%를 넘어갔거든요, 지지도가. 예. 네, 그래서 그런 한 단면으로 본다면은 이건 좌파 유권자들, 좌파 성향 유권자들의 지지를 보이고 있다라고 예. 보여집니다. 이 좌파라는 네. 것은 우파에 대응되는 개념이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 이제 문재인 후보를 투표했던 그, 예. 네. 그리고 그럼 저게 유권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번 협상 잘못했다라는 분들 중에 우파 유권자가 있을 거라는 말씀이시죠? 상당히 있을 수 있겠죠. 보통이다 또는 잘못했다라는 부분에는 우파 유권자들이 아마 불만이 상당히 있을 수가 있죠. 저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잘못했다, 보통이다 저 부분에는 네, 네.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우파 유권자들이 우파인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 상당히 있을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북 네. 얻은 것 이런 것 뭡니까? 뭐 얻은 것은 우리가 먼저 얻은 것부터 네. 볼까요? 우리 얻은 것. 네. 박근혜 대통령이 그 굉장히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원하셨는데 뭐 항상 그 연설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 협상 테이블 그 이끌어내올 만한 채찍이 없었어요. 예. 네. 그런데 이번 이 사건으로 인해서 대화 협상 적어도 지금 약속은 대화 협상의 장으로 나오겠다. 예. 그것이 대통령이 얻은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확성기 설치를 한 것. 그것도 얻은 거죠. 네. 확성기 위력을 확인하고. 예. 그 위력은 옛날부터 알고 있었으니까 예, 예. 설치했다는 것이 얻은 것이고요. 또 북한이 대단히 취약한 집단이라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고. 아, 북한이 취약한 네. 집단이었다. 알고 다른 봤더니. 것이 이번에 드러났고 그런 게 예. 얻은 거고. 네, 한 가지 더 보태자면 청년들의 애국심이 확인됐다. 이런 게 우리가 얻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말씀 네. 쭉 들어보니까 얻은 게 꽤 많은데 네. 우리가 이런 건 없어 보이는데 이런 게 있습니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원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가 잃은 거죠. 이번에 좋은 기회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칼자루를 쥐고 있었다고요. 북한이 오죽급했으면은 고위급 회담을 하자고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거 안 하거든. 항상 우리가 하자고 그러는 거죠. 예. 그런데 그쪽에서 원했고 그냥 우리가 허전한 대로 다 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했어야죠. 네, 예를 들어서 핵무기 폐기 문제 같은 것이 저는 나오지 못한 거는 우리로서 핵무기 얘기도 했어야 됐다. 네. 예, 적어도 핵, 뭐 그것이 예. 핵폐기에 대해서 회담 장소에서 얘기가 나왔어야죠. 그리고 그걸 빙자로 해서 시간을 더 끌 수도 있었던 거고 예.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북한은 급해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핵폐기 문제를 하다가 보면은 핵폐기 문제는 합의를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문제에서 합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더 큰 문제 가지고 오면 작은 문제에서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 회담에 전략이 없었다는 거. 이제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 좀 부족한 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예.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한이 이후에는 그러면 이번을 계기로 해서 도발이 줄어들까요? 그거는 잘 모르죠. 근데 과거에 박근혜 DJ가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네, 방북을 했죠. 방북을 예. 해서 정상회담을 하고 정말 소위 얘기해서 뭐 나쁘게 얘기하면 퍼주기가 시작됐고 좋게 얘기하면 햇볕 정책이 시작이 됐지만 그걸 2002년도에 연평해전 일으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노무현 정권이 얼마나 그 김정일 정권의 우호적이었습니까? 예. 그래도 핵폭탄 실험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도발이 말하자면 북한 정권의 존재의 이유 같은 것 같아요. 그 도발을 통해서 이 북한 정권의 존재의 이유를 보여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또 도발이 있겠죠. 네. 예.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뭐 장거리 유도탄을 쏜다라든지 뭐 또는 핵무기 실험을 또 한다라든지 그럴 경우에 우리가 그게 정말 그 우리가 그 방송 대북 방송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이 네. 저도 의심스럽더라고요. 네.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없었다. 그래서 저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대북 방송 재개 매뉴얼을 만들고 그리고 적어도 그 테스트 방송은
레귤러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용이 없이 이거는 시험용 방송. 시험용입니다. 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런 거를 계속하는 것도 북한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컨스턴트하게 거기 아마 언론에 보니까 전선에서 이번에 그 저 목 그 지뢰 목함, 네, 목함 지뢰, 지뢰를 묻은 그 사령관이나 군 부대장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냥 그럴듯하게 들리는 얘기거든요. 그럼 북한으로서는 이 특히 일반 최전선에 있는 사령관들은 다시 생각하겠죠. 네,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거를 계속 아주 상시적으로 그냥 이건 테스트 방송입니다. 뭐 내용은 없이 그렇게 해서 북한한테 우리는 이거 방송할 준비가 항상 돼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막 나오고 있는 대북 방송 재개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핵실험, 뭐 무슨 도발, 뭐뭐의 경우는 재개한다라고 해놓으면 그것을 못하게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죠.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더 신중해질 수 있는 거고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뭔가 이번 협상 결과가 조금 아쉽다, 더 밀어붙였어야 됐다라고 하지만 나름대로 대통령께서 심지어는 뭐 일설에는 철수까지 지시할 정도로 나름 원칙대로 강경하게 부딪혔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철수까지 생각을 했다라는 건 무엇을 얘기하면 전략이 없었고 또 너무 성급하게 이 회담에 응했다. 그래서 처음에 그 회담 제의가 왔을 때 알겠다, 우리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응답하겠다. 그러고 나서 그게 아마 목요일 날인가 그런 제의가 왔는데 그러고 나서 뭐 토요일 날 뭐 5시 지났다고 대포를 쏘겠어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좀 여유를 가지고 생각하고 우리도 이 회담을 어떻게 끌고 나갈지 고민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월요일 날쯤 응답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하면 북한은 북한대로 굉장히 급해질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제가 뭐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북한의 전시 상태라는 것을 과연 북한이 얼마만큼 더 끌어나갈 수 있었겠느냐. 돈도 없고 기름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요. 그러니까 평양에서는 바로 그냥 그 뭐 축제 같은 거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춤추고 노래 부르고.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긴장감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였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며칠 더 끌어가면서 북한의 정말 그 준비 상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북한의 의도가 과연 무엇인지, 그를 좀 더 파악을 하고 또 시간을 끌면서 했어야 되는데 너무 끌려다녔다. 끌려다니다가 보니까 그만두겠다. 박차고 나와라.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끌려다니지 않고 우리가 주도를 했다면은 박차고 나오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보면서 회담에 너무 전략이 없었고 준비가 너무 안 되고 임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뭐 그동안에 우리가 항상 북한의 저자세라고 할까요? 북한이 아시쿠리하고 끌려다녔는데 그런 끌려다니면서 뭔가 조금 벗어난 이번에 굉장히 좋은 기회였죠. 칼자를 우리가 쥐고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걸 충분히 활용을 해야죠.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정말 아쉬운 거죠. 굉장히 아쉬운 거죠. 이런 기회가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북한이 얻은 것도 있습니까? 김정은이 얻은 것도 있습니까? 북한이 얻은 것은 자기네들이 대한민국을 끌고 다닐 수 있다는 걸 확인한 거하고. 북한이 우리를 끌고 다닐 수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요? 그렇죠. 이번에 북한이 취약점을 많이 노출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아무튼 잃은 것이지만 얻은 거를 얘기를 하자면은. 얻은 거를 얘기를 하자면 그 핵무기를 암묵적으로 인정을 받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핵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그것에 대해서 말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게 뭐 말 안 하니까 핵무기 인정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또 나쁜 짓 하고도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를 또 알려준 거. 그런 거는 북한이 얻은 거죠. 이런 거를 얘기를 하자면은 본전이 털렸다. 본전이 털렸다. 털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국 전성주를 가시는데요. 우리는 군사 프레이드에 간다고 얘기를 했고 중국에서는 열병식 오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거는 저는 대통령이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면은 뭐 가든 안 가든 관계, 미국으로서는 관계가 없는. 심지어는 열병식 저는 열병식을 참관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미국의 입장으로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례를 들어보면 영국이에요. 이번에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개발, 인프라 개발 은행에 예. 제일 먼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미국하고, 그럼 영국이 저 미국의 눈치를 봤어요? 아니죠. 근데 예. 그 두 나라는 이 믿음이 굉장히 굳다고요. 그러니까 영국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미국이 뭐라고 안 한다고요. 그만큼 믿음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이 우리 정부가 미국한테 그만큼 믿음을 주고 있느냐. 그만큼 믿음을 주고 있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을 하건 안 하건 이 열병식에 참석을 하건 안 하건 그건 하등의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미국과의 관계에 자신감이 없다면은 다시 예. 생각해야죠. 다시 자신감이 없다고 생각이 된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들의 정부 당국자들이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예. 네. 이런 어떻습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뭐 좋게 표현하면 구애라고 할까요? 이번에 네. 열병식에 참석하는 사람, 네. 참석하는 분들 얘기를 하면서 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보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그 네. 정도로 우리에게 네. 공을 들이고 있다. 네. 중국 입장에서 러시아 못지않게 오히려 러시아보다 더 우리를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려는 이런 움직임이 감지된다. 이 부분 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할 때는요, 이제 미국 같으면은 우리가 질문을 몇 개 만들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답을 해보고 그 답을 보고 결정을 할 수가 있다고요. 내가 얼른 생각할 수 있는 질문 하나는 예. 만약에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은 있어도 안 되고 없겠지만 예. 남북한 전쟁이 벌어지면 중국이 어느 편을 들 것이냐. 그런 거를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면 이거는 중국이 북한 편을 들 것이다. 그럼 거긴 북한에 더 가까운 거예요. 예. 네, 그리고 과연 북한이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영토 욕심을 안 가지고 있느냐. 그런 설문서 만들어서 테스트해 보고, 그래서 이거는 중국과 한중 관계와 한미 관계는 이런 시점에서 봤을 때 우리한테는 미국이 우선이다, 아니다, 이런 게 결정이 되겠죠. 예. 네. 미국이 뭐 우선인 부분은 뭐 이번에 김무성 대표도 미국 가서 얘기를 했지만 그 부분은 네. 맞겠지만 어찌됐건 네. 뭐 중국이 뭐 푸틴 대통령보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이름을 먼저 호명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에게 뭐 유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유리하기보다 북한에 굉장히 압박을 가하는 거겠죠. 북한에 압박을 가한다. 북한의 압박 전술이라고 보고 또 역시 이제 한국이 경제적으로 중요하니까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열병식 참석하는 것도 정경분리의 시각으로 본다면은 이 열병식 참가하는 것이 정치행위가 아니고 경제행위다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으면은 또 좀 다른 시각이 생길 수도 있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오늘 여당 의원 한 130명 모아가지고 점심 먹었습니다. 네. 그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야당 대표도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우선 그 야당 대표를 만나는 건 지난번 3월에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표하고 만났죠. 만났는데 하나도 좋은 게 없었거든요. 오히려 이번에 만나면은 대통령을 더 신랄하게 비판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함으로써 문재인 대표로서는 야권 내에서의 위치를 확보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사실 만나봐야 얻을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예. 그러나 이제 지금 대통령으로서는 여당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 19대 말하자면 마지막 정기 국회인데 여기서 여당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상기시키는 그런 것도 되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번에 탄력 받으셔서 앞으로 네. 4대 국정과제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궤도를 한번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